저는 요즘에도 신내림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야, 공장 씨. 신형. 나 욕나올 뻔했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점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신을 바꿔서 다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지, 알지. 네, 선생님 생각은 나 어떠신지. 그 AUS 퇴송 많이 했어. 아, 진짜 징글맞게 했어, 퇴송을 사장님, 진짜.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무속공화국인가 봐. 너도 나도 다 무당이야.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손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 뭐, 점집을 열 군데를 가셨는데, 여덟 군데에서 신내림을 받으라 그랬대. 근데 내가 아홉 번째 집이었던 거야. 난 아니라고 했지. 나만 18못 보는 무당 된 거야. 결국 그분이 내림을 받으셔서 나한테 다시 오셔서 퇴송을 하셨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뭐 어렵다 보니까 무슨 무당 공화국도 아니고 너도 나도 다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뭐 신내림을 준비하시거나 뭐 나를 잡으셨거나 뭐 그러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꼭좀 보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당을 할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 전초 증상이 있어요. 내가 막 진짜 몸이 아프거나 신병을 앓거나 무병을 앓거나 인다리를 놓거나 내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을 겪었다. 이래야지만 무당이 되는 거라. 요즘은 근데 무슨 뭐, 난 그런 것도 봤어요. 아, 대학 가는 등록금으로 그냥 무당하죠, 뭐. 아, 근데 저 유학 가는 비용으로 무당하죠. 뭐 젊은 무당들도 너무 많아. 근데 또 웃긴 게 요즘 시대가 뭐냐면 애동이 애동을 낳아. 애기가 애기를 낳는 꼴이야. 여러분 절대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러한 걸 보고 그 무당의 뭐 연차나 뭐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화려한 삶만 보고 가신다면은 아 진짜 실패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려하지 않지 않나? 진짜? 아 무당 진짜 더럽지. 근데 요즘은 또 달라 사장님. 요즘 애동들은 또 달라. 난 요즘 애동들 치고 진짜 자신인식 기도드리고 묘시에 일어나서 막 옥수 따르고 나는 그런 무당 본 적이 없어. 정말 뭐 나까지만 해도 그랬거든. 난 진짜 통대지 한, 내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 나중에 이거 증거사진 여기다가, 편집자님, 부탁! 여기다가 증거사진 올려줘요. 난 진짜 통대지 없고 태백산도 올라갔어. 그눈 이만큼 왔을 때에도. 진짜 신이 시키면 그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애동들 없어. 다 자기 몸 표현해야 돼. 옛날에 네일 아트를 어떻게 받아? 험한이라고 궂은 일 하는데. 야, 요즘 시대 무당들 보면 진짜 어쨌든 나도 부러워. 진짜 나도 차라리 요즘 시대에 할 걸. 근데 또 광고 홍보는 잘하니까 요즘은 이 신꽃 비용 리스트에 있어. 유튜브 홍보용, 뭐 인스타 홍보용, 뭐 네이버 플레이스용 막 이러면서 그게 무당이니? 사장님 솔직한 말로 제가 전안에 앉아서 신당에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원력 근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당이지 방송국 PD 선생님들한테 로비하고 뭐하고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무당을 할 사람이라면은 본인 스스로가 무당되기 전부터 연검이 있어. 난 그랬어. 나는 무당되기 1년 전부터 수발을 들었단 말이야. 정말 난 오리지널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손님을 봐도 내가 애동도 아니고 정말 일반인 무쟁이였지만 그래도 공수천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기통차게 잘 맞았어. 나그 특기 아시죠? 성씨 잘 맞추는 거. 네. 어느 날은 이제 친어머니가 구슬하고 계시는데 예, 이소님 점좀 쳐봐 이러시는 거야. 무쟁이 시절에, 일반인 시절에. 근데 기역자 성씨가 힘들게 해요. 정말 김씨가 너무 힘들게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공수가 맞아가야 돼. 근데 그것도 없이 이것도 없이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박수 치고 무당이 되나?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전초 증상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도 충분히 내가 연금이 비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무당을 하는 게 맞다. 어줍지 않은 사람의 촉, 눈치, 직감, 어줍지 않은 신기 가지고 무당을 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런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보고, 아, 그래. 그 사람이 그 무당이 나를 이렇게 현혹시켰지, 돈벌수 있다고 현혹시켰지. 나는 내 제자들이 22명이 있지만 절대 돈벌수 있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오랜 신명 모셔서 네가 정말 영검에 있다면 불려서 금전을 취하겠지. 명예 뒤에 금전이 온단다라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게 또 맞는 거고. 나는 이상하게 상업적인 기술 이런 걸 가르쳐준다 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에 그런 화려한 삶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내 스스로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나?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내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건데 내가 정말 그만한 영감이 있나? 미리 사람들 테스트해보고 가. 그리고 제발 뭐래더라 뭐 신명 확인꾼 막 요딴 것 좀 하지 마. 제발 무당분들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요. 아니 대신판 앞에서 대신상 앞에서 이 사람이 갈 사람이다 안 갈 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제발 코 걸고 빨대 꽂지 마. 손님들한테 다들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잘 유념해서 가셔라. 끝. 네. 죄송하지 마요. 제발.